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 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네. 네, 오늘 넥타이 색깔에 맞게 이쯤 빨간 장 이쯤 되면 올랐어야죠. 아, 그리고 사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파트너데이, 이번 24년도 3차 파트너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S모 증권사 광화문 센터에서 있습니다. 콘코디안 빌딩 17층이니까요. 이메일 갔으니까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만 입구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분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직 까먹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랩 그 가입하신 고객분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행사입니다. 네네. 네. 오늘 시장 아주 뜨거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6% 1.5%대. 양시장 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색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외국인 매도세를 국내 매수 세력이 눌렀다는 게 제일 커요. 고객 예탁금 누르니까 확실히 국내 세력 없었는데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반도체 주식에서 그 많이 엿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오른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좋았어요. 네. 대만은 1.8% 상승, 일본도 1.8% 상승, 우리 코스피가 1.6% 정도니까 네. 비슷하게 아시아 증시는 다 좋았고, 홍콩은 오늘도 한 1%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는 또 오늘까지 휴장이 있고 내일부터 네. 장이 열리죠. 네. 아, 또 급등을 또 이어가겠네요. 뭐 홍콩이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네. 오늘 기계 섹터에서 LIG 넥스원이 오늘 10% 오르면서 기계 섹터가 1등 했습니다. 아, 오늘 그 중동 불안이 계속되면서 방산주들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하나 엔진,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인프라코어, 한미 반도체 등등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고가예요. 네.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연금이 계속 그 비중을 줄이는 이슈가 뭐 IT 섹터 전반에 걸쳐서 나오곤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경쟁사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그 벤더에 진입한다, TC 본더 장비에 그런 이슈도 좀 있으면서 최근에 좀 반등세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 올랐는데 하이닉스보다 좀 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 TCC 스틸이 24%나 급등을 했고요. 뭐 동국제강 12%, 삼화알미늄 10%, 포스코홀딩스도 3%, 뭐 현대제철은 5% 오르고요. 뭐 중국 소비주 상승한 걸로 좀 봐도 될 것 같고, 또 2차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SKIET 12%, LNF 11%,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6%대 상승했고, 그리고 이 전력기기주도 오전에는 상당히 좀 약세였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6%대 상승했고요. LS 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도 4%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6.2%나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0.6%만 상승해서 마감은 됐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금양도 11% 오르고요. 동원 시스템주도 12% 상승했고, 화장품주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한 7%대 상승했고, 오늘 수출주들이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좀 반등은 했습니다. 뭐 삼양식품 같은 음식류 섹터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대한유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효성TNC, 뭐 국도화학 이런 화학주들도 4에서 6%씩 다 같이 반등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급등한 섹터가 좀 많네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덜 올랐고, 운수창고 업종, 해운주들이 오늘 소폭 마이너스 나면서 뭐 하락 상위 업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항만 문제 해결됐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파업이 종료되면서 해운주들이 좀 약세 이어가고 있죠. 네. 고용지표가 사실 금요일날 밤에 깜짝 놀랄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발표와 동시에 금요일날 밤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한 1%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장 마감 후에도 계속 그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9월 달에 25만 4천 명 발표됐는데 예상치가 14만 7천 명이었습니다. 많이 상회를 해서 최근에 그 7월 달부터 증시 굉장히 안 좋을 때 고용 지표가 쇼크 나오면서 좀 침체 우려를 가속화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고용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뭐 인식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 11월 달에 50bp 인하 전망이 다수였는데 그게 전부 다 사라지고 25bp 인하 확률을 거의 99% 반영을 하고 있고, 12월 달엔 추가로 25bp 추가 완화해서 올해 남은 24년 동안은 50bp 인하되는 걸로 지금 반영을 가장 높은 확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사실 메릴린치는
그 고용자 수가 22만 5천 명 이상이면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JP모건은 20만 명 이상이면 증시가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25만 명으로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 예측과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 이유는 KB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고용 호조에도 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고용이 호조가 나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면 시장이 상승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금리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본 이유는 금리 인하를 최근에 하는 이유는 페드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가 아니라 중립금리로의 재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고용지표가 좀 잘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경제지표가 잘 나올수록 증시에도 좋을 것이다. 뭐 배드 이즈 굿이라고 반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굿 이즈 굿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는데요. SK증권에서 9월 달에는 고용 쇼크에 주의를 해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이죠. 10월달에 발표되는 9월 지표를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시장이 급락했었는데 당시에 7월달에 허리케인 베릴이 있었습니다. 그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났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을 시켰다. 근데 이번에 9월 말부터 또다시 허리케인 헬렌 이라고 지금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10월 고용 데이터에 10월 달에 발표될 데이터 물론 10월 고용 데이터도 포함되겠죠. 그럼 11월에도 발표가 되겠네요. 요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허리케인 때문에 고용 쇼크 났고 그게 시장 하락을 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허리케인이 왔으니 10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10월 혹은 11월 달에 발표되는 수치는 좀 조심해라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태풍 때문에 일 못해서 고용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동에서 계속 지정학적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WTI가 11월물은 9%나 급등을 했고 이스라엘이 지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뭐 핵시설을 타겟할 것이다. 뭐 석유시설, 종교 지도자의 관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네. 좀 줄을 잇고 있고 최근에 LIGNX1 목표가도 오늘 IM증권에서 28만 7천 원으로 46%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UAE나 사우디에 이어서 이라크까지 천궁2를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라크를 사이에 두고 미사일을 계속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이라크에 대공무기 발주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토 면적은 각각 한국의 4배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천궁2 발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추가로 쿠웨이트나 카타르도 천궁2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네네. 앞으로 중동 불안이 계속되면 이렇게 방산주들의 수출 움직임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좋게 네.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LIGNX1 10% 상승했고요. 현대로템 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대 방산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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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 HBM 관련주들이 오늘 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AMD 리사수 CEO의 타임지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AI가 과대평가됐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언급을 한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의 기술 산업에 몸담은 경험들을 좀 보면 10년마다 인터넷이나 이제 PC나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주요 기술 흐름들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AI는 가장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AI가 우리의 일상이나 생산성, 비즈니스 연구 등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아직 이 흐름의 초입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AI 버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향후 6개월간 투자 수익에 대해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5년 후에는 모든 기업이 AI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를 가능케 하는 것은 컴퓨팅 역량이고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AI 그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GPU 많이 쓰면 AMD 제품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으니까 사실 뭐 이발사한테 머리 잘라도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리사수 CEO는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AI 버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네요. 네네. 핵심 저 간단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데 키오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안 불편하세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쓸만한데. 제 나이 또래는 불편하거든요. 사람한테 시키는 게 더 낫다고요? 아, 그럼요. 근데 사람한테 시키듯이 키오스크가 하면 어떨까? 언어를 한다면? 그렇죠. 사실 아. 지금까지의 핵심의 AI의 핵심은 언어를 더 잘 쓰기 시작했고 언어를 이해하기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는 입력 장치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AI에 있어서 제일 큰 체감적 변화예요. 아주 편하겠네요. 네, 그러면 키오스크한테 예를 들어 무슨 햄버거집 갔어? 와퍼? 와퍼죠? 와퍼 어떤 종류 와퍼 원하십니까? 그렇죠. 와퍼 주니어를 계속 칸 넘겨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안 해도 그냥 말로 와퍼 두 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딱 입력되게. 햄버거 주문 뭘 드시겠어요? 와퍼 두 개.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주문 시작. 와퍼 두 개 이랬으면은 와퍼 두 개 딱 해서 어떤 종류의 와퍼로 해드릴까요? 치즈 딱. 음료수는요? 콜라 이름 어떨까요? 훨씬 편하겠네요 지금보다.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 빨리 시작될 AI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용해야 될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쓸까요? AI 키오스크를 쓸까? AI 키오스크를 쓰죠. 네, 지금도 키오스크를 쓰죠. 네. 근데 AI 키오스크가 지금보다만 10배 비싼다고 과연 안 쓸 것이냐? 아, 그 업데이트 해준다 그러면 계속 쓸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기계의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흐름으로 갈 텐데 사람의 인건비는 계속 비싸질 테니까 네. 나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기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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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HBM 제조하는 데 드는 시간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빠르다. 네. 심지어 8.8배의 효율을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하이닉스의 발언을 보도한 거거든요. 9월 25일에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서 하이닉스가 HBM의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TAT,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웨이퍼 투입 후에 완성 칩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요 TAT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요 자료를 정리를 한 자료인데 통상 이제 HBM의 TAT는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표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하이닉스의 TAT가 1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8.8이 걸린다. 하이닉스가 1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리는 공정을 삼성전자는 거의 9시간 걸려서 만든다. 이런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상당한 효율을 좀 하이닉스가 내고 있다라는 건데 하이닉스에 따르면 D램을 적층할 때마다 이 하이닉스가 쓰는 MRMOF 방식이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쓰는 TCNCF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삼성의 방식이 하이닉스보다 소요 시간이 1.8배 더 걸린다. 디램 본딩하는데 이런 자료고 하이닉스는 또 MRMOF 방식이 이렇게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한 뒤에 앞으로도 HBM4, 12단, 16단 그 다음 차세대 제품에서도 계속 이 MRMOF 방식을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계획을 좀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 자리에 사실 빅테크 관련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좀 놀랐다고 해요. 이 자료를 보고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을 테니까 이게 맞다면 하이닉스만. 그리고 사실은 저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한미반도체네요. 그렇게 되면. 그거 치고는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가? 반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오늘은.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 한미반도체에 높은 멀티플을 주는 이유가 독점력인데, 이 독점력이 깨질 것 같은, 뭐 사실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이제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이제 해외 뭐 기업이라든가, 계속 TC번도 이 벤더로, 하이닉스 벤더에 진입할 거다. 이런 류의 보도가 최근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멀티플을 얼만큼 지금 주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할 때도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좀 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 정밀 기계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잠깐 이제 조정을 받고 도로 이제 회복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번에도 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좀 몇 년짜리 작업이 될 거예요. 성능 좋은 거 만들려면. 네. 그 세상 그렇게 쉽게 시작해서 바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네. 내일부터 주식 잘해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네. 아, 그게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이닉스는 6조에서 한 7조 정도 사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만 보면 5조에서 6.5조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보다 이 반도체 부분만큼은
하이닉스가 더 높은 이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1, 2분기를 보면요. 삼성의 반도체 매출이 하이닉스보다 두 배 높았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은 비슷비슷했어요. 둘 다 한 8.3조 원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HBM에서 앞서가는 게 높은 마진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니까 이제 이 매출액 차이도 좀 많이 좁히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는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HBM2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의 마진과 그분의 판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을 모르는 거죠. 거기 그게 얼마나 레거시 분야인 일반 D램에서 빠지는 부분을 채워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DS 사업부의 실적 바뀔 것 같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게 만약에 맞다면 네. 내일 실적 발표 때 나와주지 않을까. 그냥 2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AI 가속기 분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뭐 나오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HBM3하고 3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납품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로 하는데 HBM2는 납품 잘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너무 가격 매김을 안 하고 지금 오늘도 5만 원대에 갔었는데 이게 제일 낮았을 때가 최근 몇 년간에 제일 낮았을 때 51,800원 그때는 적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려고 했던 때니까 그 가격 매김 비슷하게 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적자 밸류에이션은 근데 네. 레거시 D램보다는 HBM2가 마진은 좀 더 높겠지만 네. 그래도 HBM3, 3E를 계속 못 따라가고 있으니 HBM2도 마진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덜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와의 네. 상대 이 주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오늘 또 외국인도 삼성전자는 5,400억 매도했는데 하이닉스는 네. 2,000억 순매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했죠. 외국인 매도는 답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거의 답한 것 같은데요, 오래 산 거는? 오래 산 거 말고라도 뭐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엔캐리로 산 돈들 이거 떠나갈 거 다 떠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한국으로 살 때 사는 것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두 물량이 다 빠져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만 그 매도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건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플러스가 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국의 매수자들이 싸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격은.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늘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아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요 정도 가격에서 바닥을 형성하겠구나. 요 근처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LG엔솔에 4680 배터리 주문을 확정을 드디어 했다라고 합니다. 네. 12월부터 대량 생산한다고 하는데 충북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8월 달부터 생산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경쟁사 파나소닉도 4680 배터리 양산 준비를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TCC 스틸은 24%, 동원 시스템즈 12%, 뭐 대주전자 재료도 5%대, 뭐 테슬라 벤더인지 뭐 LNF나 LG엔솔 특히 11% 4%씩 많이 급등을 했고 벤더가 아닌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한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차전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펀더멘탈 회복은 아직은 조금 미비하고 하반기도 실적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도 실제로 이제 3분기 컨센은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컨센 하회할 것이다 라고 LG엔솔에 대해서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3,400억 보고 있고 컨센이 지금 4,300억이거든요. 네. 많이 미달을 하네요.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미달을 하는데 이 중에 AMPC 이 보조금이 4,37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 빼면은 4,370억이 보조금인데 결국 영업이익 3,400억 전망하는 거니까 뭐 적자죠. 보조금 빼면 뭐 1,000억 정도 적자를 여전히 보고 있는 것 같고 4분기에도 영업이익은 3,870억 전망에서 컨센인 5,400억을 하회할 걸로 보이는데 영업이익 중에 AMPC 보조금이 3,750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제외하면 플러스 120억 정도라서 거의 BEP 정도. 그래서 보조금 안 받으면 뭐 큰일 날 상황인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감소할 텐데 이게 4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
하반기 실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25년도부터는 유럽의 CO2 규제가 강화되고 뭐 저가 전기차도 대거 출시되고 자동차 할부 금리도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확대 영향에 뭐 업황 개선 전망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주가는 뭐 당장의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좀 반영을 해서 반등을 좀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당분간 계속 안 좋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모멘텀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아주 강한 모멘텀을 야기했던 이 독일의 이 보조금 재지급한다는 이슈, 그게 빨리 확정이 돼야지 이 모멘텀 추세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뭐 아무래도 보조금 시장인 건 뭐 여전하니까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